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채 관객 5천 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대규모 밴드 공연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전한 행사가 가능한지 알아보려는 실험이었고, 사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관객만 입장이 허용됐고, 콘서트장 안에서 관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거리 두기는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번 실험 콘서트 설계에 참여한 감염병 전문가인 조셉 마리아 리브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콘서트 2주 후 관객의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콘서트 실험 참가 관객 5천 명 중 공연 후 6명만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 중 4명은 콘서트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정황이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2명은 콘서트장 안에서 코로나19에 걸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기를 최적화하고 항원 검사 수행과 마스크 착용을 병행하면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 5만 명이 넘는 관객이 참석한 대형 콘서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스포츠 경기장에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고, 이날 뉴질랜드의 5인조 밴드 6CT가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 있는 이든파크에서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5만 명이 넘게 참석한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콘서트로 전석 매진됐습니다. 관객들은 마스크 없이 함성을 지르며 콘서트를 즐겼고, 콘서트에 참석한 한 관객은 뉴질랜드인이라 축복받았다라며 현재 5만 명이 안전하게 모여서 멋진 쇼를 즐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라고 트위터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객도 마스크 없이 콘서트를 즐기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며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요구하지 않은 이번 콘서트는 뉴질랜드가 강력한 봉쇄와 방역 조치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역학자 에릭 페이글딩 박사도 당신의 나라 지도자가 공중보건을 따르고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를 위해 힘쓴다면 당신은 5만 명 이상이 운집하는 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처럼 말입니다며 뉴질랜드의 철저한 코로나19 대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뉴질랜드는 대표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 이후 줄곧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이후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